일단 카페는 위치가 일단 정말 중요하고 입지 조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에 대한 색깔력이 굉장히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상담소 창업상담사 추현호입니다. 저희 청년상담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창업 아이템으로 묻고 있는 대구에서 가장 핫하고 유명한 카페를 방문해서 창업가분들을 만나 뵙고 어떻게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테이블의 대표로 있는 유경호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언테이블, 테이블이 없고 잠깐 앉아서 잠깐 동안 머물러서 커피 한잔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넌테이블이 대구에서 가장 핫한 카페 중에 한 곳 아닙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획이 이런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된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을까요? 되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오피스 상권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수도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회사원들은 점심 때 오랫동안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머물러 간다. 테이크아웃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메뉴도 단순하게 잡았었고 테이크아웃이 또 기반을 이루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잠깐 동안 이렇게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라운지 같은 형태 그런 카페를 기획하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 없애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작했던 게 일단 이름 자체가 넌테이블이었고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어떤 것인가요? 뭐 다른 데처럼 시그니처가 있는 건 딱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뉴가 되게 미니멀하고 심플한 메뉴를 갖추고 있는데 라떼가 가장 맛있는 카페로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 사이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 첫 번째 사업에서는 실패했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대 중반에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되게 그냥 열정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카페 한번 차려볼까 해서 시작했던 게 실질적으로 좋아만 해서는 이게 현실로 잘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포기를 중간에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혼자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또 문제점을 찾고 계속 하다 보니까 6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다른 매장을 할 때 그런 가운데서 넌테이블을 창업하다 보니까 조금 더 완성된 매장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권한다면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팁 하나 공유해 주시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카페는 위치가 일단 정말 중요하고 입지 조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카페를 찾을 때 위치를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최대한 리스크가 줄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뭐 주변에 카페가 너무 많아서 뭐 레드오션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언제든 창의적인 아이템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만들어서 그 카페를 만들면 거기에 맞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단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자본으로 시작을 충분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주변에서 카페 차리지 마라, 창업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내가 좋으면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 전 대표이고 이제 지금은 예비 창업자들하고에 대한 어떤 소통 그리고 신규 외식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지도하고 있는 수성대학교 호텔 조리과 이신우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더바나 같은 경우는 저의 경험의 바탕 그러니까 지금 배움의 기초를 가지고 스페셜티 커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스타트를 했어요.
카페를 창업하게 된 계기나 이런 부분들 좀 우선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전공을 이쪽 이제 커피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 좀 새로운 키워드가 이제 커피였었어요. 그래서 그 커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 교수님의 그 사업 여정을 좀 들어보니 또 외식적으로도 창업을 하셨고 또 실패를 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그냥 열정만 강했었던 저의 20대는 돈도 없었고 뭐 마케팅 전략도 없었고 한 2-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실제는 굉장히 작은 레스토랑이었는데 한 6개월, 7개월 만에 이게 자금력에 대한 설정을 좀 잘 못해서 뭐 무너졌던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두 번째 사업도 똑같은 레스토랑인데 장소를 이동만 했다 뿐이지 실제는 뭐 디테일한 어떤 기획성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또 실패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선배님 입장에서 조금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번의 좌절을 또 느끼다 보니 근데 이제 그 계기로 또 경험치라는 걸 또 얻게 되더라고요. 아, 왜 내가 실패에 대한 요인이 있었고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 그게 말 그대로 좀 배움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어서 석사에서 이제 박사까지 들어가면서 그 과정 안에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좀 큰 브랜드 매장을 한번 기획을 해봤었던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도 하고 다른 사업도 다 동일하겠지만 아이덴티티에 대한 색깔력이 굉장히 이렇게 좀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바나 같은 경우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서 하이퀄리티 그러니까 평점 80점대 이상에 대한 커피를 직접적으로 고객들 앞에서 내려다 드리기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커피 설명도 하고 단골화를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걸 스타트를 했죠.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창업을 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영업 수익률 코스트가 한 30% 대비를 가져요. 당사는 역시 물장사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진의 폭은 굉장히 좀 높아요. 실제 구간은 잘 된다라는 가장 하나 높다라는 거지 청년들이 자본금을 5천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예요. 순수 수익이 얼마냐라고 딱 정의를 하게 됐을 때는 돈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조금 잔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구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정부 지원에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또 지원 사업도 많아요. 진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서치가 매우 중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네. 섣부른 창업은 진짜 불을 주기도 하고요. 시중 불량자도 만들기도 해요. 절대적으로 연습이 없는 필드 게임이라서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가지는 게 제일 좋고 그 전략 중에 하나 1원이 많은 교육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케팅이라든지 재무 회계라든지 기타적인 어떤 주요적인 창업 베이스에 대한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힘든 시기인 만큼 또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날개를 달 수 있는 구간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카페 도바나의 건승과 발전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의 대표적인 카페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카페 창업에 앞서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여쭤보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카페 컨셉을 정하고 메뉴를 정하고 또 입지를 분석하고 카페 브랜딩과 홍보까지 고민해야 될 것이 참 한두 개도 아니죠.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무조건 잘 된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가본 두 군데는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신중한 고민과 세심한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창업에 대한 또 많은 일들이 또 많은 꿈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보라 그래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감사드리고요. 또 신청해 주시고요. 또 상담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